그러면은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하이퍼그래프에 관한 이야기고요. K-유니폼 하이퍼그래프라는 거는 그러니까 버텍스들이 있고요. 엣지들이 이번에는 K계들이 모여서 엣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각각의 엣지 안에 K계의 원소가 있는 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는 뭐가 되겠죠? 투 유니폼 하이퍼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하이퍼그래프에서 칼로리를 정의하겠습니다. 하이퍼그래프가 투 컬러링이다, 컬러러블하다는 것은 버텍스에 두 개의 칼라를 가지고 색칠을 할 거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어떤 엣지도 모노크로매틱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노크로매틱이다라는 거는 한 엣지 안에 버텍스들이 동일한 색깔로 칠해지면은 이게 모노크로매틱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칠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래프에서 프로포 칼러링이 이거랑 같은 정의가 되죠, 사실은. 그래프에서 칼러링이라는 거는 엣지가 있을 때두 개의 버텍스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랬을 때 MK라는 값을 엣지들의 가장 작은 개수로 할 건데요. 어떤 K-유니폼 하이퍼그래프가 투컬러러블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이퍼그래프가 있는데 엣지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엣지의 개수가 많으면 투컬러러블하지 않을 수 있겠죠. 뭔가 한쪽을 투컬러러블하지 않게 막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엣지에서는 같은 색으로 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엣지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MK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어떤, 네? 꼭지점의 개수하고 상관없고, 엣지만, 네, 따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리는 MK가 2의 K-1승보다 커나 같다라는 겁니다. 엣지가 없으면 투컬러러블 하겠죠. 네, 그냥 뭐 정의해서. 네네, 그쵸. 그러니까 많으면 문제가 생기고,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많으면 어떻게 칠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값 중에서 제일 최소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거 MK가 2의 K-1승보다 커 나갔다라는 겁니다. 네. 네, 상관없으시죠. 네. 네.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버텍스의 개수가 N개인 것 중에서 그런 K-Uniform Hypergraph 중에서 최소한 엣지로 그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N에도 디펜드하는 값이 될 텐데 지금은 그냥 N에는 상관없이 엣지의 개수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M의 K가 2의 K-1승보다 커 나갔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 그 먼저 이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보이려면 뭘 보여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이게 최소의 값이고 그거에 로우 바운드니까. 네. 네. 로우 바운드니까 뭐.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뭘 보이면 되냐면 2의 K-1개의 엣지보다 작은 수의 엣지를 가지는 하이퍼그래프가 있으면 그 하이퍼그래프는 투 컬러러블이다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 적어도 2의 K-1개는 있어야지 뭔가 네,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보이면 되는 거고요. 이 별표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증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H라는 것이 어떤 하이퍼그래프고 L개의 엣지를 갖는 하이퍼그래프로 정의하겠습니다. 나중에 L은 뭐 2의 K-1승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것을 얻어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투 컬러러블을 하다 안 하다가 중요한 거니까 버텍스에 컬러를 줘야겠죠. 그렇죠? 버텍스에 컬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 컬러링을 정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랑 다른 거는 아까 그 람지 넘버 할 때는 엣지의 컬러를 줬는데 여기서는 버텍스의 컬러를 주는 거죠. 컬러링이 버텍스 컬러링이기 때문에 각각의 버텍스에 대해서 컬러가 레드냐 블루냐가 2분의 1의 확률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랜덤 컬러링 뭐 랜덤한 어떤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 맞는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잡으면 될까요? X를 number of monochromatic edge로 정의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X가 어떻게 분리될지도 이해 가실 겁니다. XI라는 거는 I번째 엣지에 대한 값을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 또는 0을 가지고 네, 다른 경우에 0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EX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EX가 어떻게 저쪽에 계산이 돼서 1보다 작으면 좋겠죠. 그런 상황이 오면 좋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X가 0인 것이 있으니까 X가 0이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노크로매틱 엣지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투 칼러링이고요. 이 x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sum of 2의 xi고 i는 1부터 뭐 l까지가 되겠죠. l개 엣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값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아까 xi가 1이 될 확률이랑 같다 그랬고 말씀드렸고 xi가 1이 될 확률은 i번째 엣지가 모노크로매틱. 그럼 i번째 엣지가 모노크로매틱이다라는 거 거기 있는 버텍스들이 다 같은 색이다라는 거고 빨간색이면 2의 k승분의 1, 그죠? 파란색이면 2의 k승분의 1. 그래서 2의 k승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값을 l번 더한 거니까 l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L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승. 이게 우리는 1보다 작으면 작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은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화살표 거꾸로 가야 되겠죠. 또 우리는 그런 L의 조건을 찾는 건데 이건 뭐 붙일 필요는 없네요. 그냥 바로 나오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L이 2의 K 마이너스 1승보다 작으면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연습하시라고 던져보겠습니다. R 칼라를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M의 R의 K를 비슷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R 컬러러블 한 걸로 네, 같은 상황으로 그랬을 때 R 컬러러블하지 않은 하이퍼그래프의 엣지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MRK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로어 바운드가 뭔지를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네, 그 아까 그 연습 시간 조편성을 그 제가 받았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번 수업 끝나고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얼굴도 보고 팀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값이 나오셨나요? 네. 뭐가 나오셨나요? 나오신 분. 네. 네. 이 대신에 R이랍니다. 네. 네. R의 K-1승이 답이 맞고요. 네. 뭐, 방법론적으로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몇 가지 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컬러링이 랜덤하지 않으면은 네. 지금 이거는 존재성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증명에서는 랜덤한 컬러링을 이용해서 뭔가 그런 모노크로매틱 그러니까 투 컬러로한 그런 컬러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프로바빌리스틱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을 그 증명을 하려면 컬러링을 실제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퍼그래프부터 난 이런 하이퍼그래프를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이퍼그래프에서 뭐 칼로링은 난 이런 식으로 줄 거고 그 칼로링을 주면 증명 과정에서 왜 모노크로마틱하지 않은지까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증명이 복잡해지고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게 프로바빌리스틱 메소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그런 세팅 작업 없이 그냥 답을 존재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확률론적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